이 1000평이 넘는 땅에 중간에다 이거 돌을 냈어요. 돌을 내가지고 요거 이제 깨시면 뜬대고 다 집하고 가가지고 호박 이거 고구마밭이 나왔잖아요. 호박도 이렇게 자라고 그러는데 여기 가면서 여기 호박넝쿨이 이렇게 있는데 다 짓밟았어요. 여기 호박넝쿨이 다 짓밟고 고구마도 짓밟아놓고 나무 밭 한가운데로 가면서 이렇게 짓밟았어요. 다 이 고구마 밭이에요. 여기 다 고구마하고 호박밭인데 이 봐요. 호박이 다 잘라지고 짓밟아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길을 만들어놨어. 이렇게 아주 넓게 만들어놨죠. 이제 저 아래 도로에서 바로 차가 이제 이리 올라올 거예요. 저기처럼. 아 참 아니 나무 땅에 저 경계선으로 저쪽에 있는 거 길에서 돌아서 오면 좋은데 그 기차 타고 바로 자기 묘지하고 직선에 있는 밭에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밭을 이렇게 짓밟으면서 와서 이렇게 하는데 아 이렇게 다 고구마 밭을 으깨버렸잖아요. 다 고구마를 으깼어요. 호박넝쿨도 으깨고 고구마 밭도 다 으깨버리고 그리고 거기 안에 우리 땅에다가 돌을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. 이렇게 다 호박이 다 지금 짓밟아서 다 죽어요. 아니 우리가 저 경계선 쪽에 땅을 양보를 하고 그쪽을 사용하라고 했는데도 거기는 저 밑에 한 10m나 20m 정도 가는 게 귀찮다 이거죠. 저 감나무 있는 데가 우리 집 경계선이거든요. 그거 가기 싫어서 바로 직선 코스에 자기 입맛대로 우리 밭 가운데로 갔다가 뚫고 들어간 거예요, 이게.